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역시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1,300억 유로의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지원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애플이 5년 연속으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찬사받는 50개 기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3월 들어서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산뜻하게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0.2%가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김종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사흘째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날보다 0.2% 오른 2034.6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유로존 국채금리 안정과 유럽중앙은행의 2차 장기대출 프로그램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3,141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58억 원, 14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58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2.13% 올랐고 은행, 운수창고, 음료, 음식료품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증권, 종이목재, 유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LG화, 하이닉스가 올랐지만 삼성전자, 삼성생명, 현대모비스는 내렸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2월 국내외 판매 실적이 늘었다는 소식에 각각 1.85%, 1.41% 상승했고 북미 관계의 개선 기대감에 조비, 광명전기 등 남북 경협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 49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31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 한라공제의 최대 주주죠. 미국의 비스티온이 한라공제의 나머지 지분을 전량 사들인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2대 주주로서 10%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매각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스티온은 최근 진행한 2011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한라공주 지분 100%를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스티온은 지난 2000년 1월 포드 자회사로 설립된 부품회사인데요. 포드 자동차는 지난 1999년 한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당시에 한라공주를 인수한 바 있고 한라공주 지분을 비스티온에 비스티온을 분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라공조의 비스티온 자회사 편입 계획은 소문으로만 나돌았는데요. 이게 공식화된 셈인데 이에 따라 증시 일각에서는 비스티온이 공개 매수 등으로 지분을 전량 확보해서 한라공조가 자동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 지분이 20% 가량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라공조 주식은 975만 2,112주로 9.13% 이르는데요. 최대 주주로 69.9%의 지분을 가진 비스티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만일 국민연금이 매각에 반대 입장을 표할 경우 비스티온은 한라공조 지분 100% 매입 계획이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개 매수를 포함한 비스티온의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라공조 측 관계자는 비스티온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게 합리적이라 말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며 현대 최대 주주 쪽 입장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스티온사는 포드 계열로 모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9년여 동안 자산 매각을 진행해 불필요한 지분은 매각해왔다며 이 와중에 돈 되는 계열사인 한라공조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좀 진전된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남북 경제 협력 관련 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크던데요. 이 함께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오늘 증시에서 대북 송전 관련 주인 이화전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966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화전기와 함께 대표적인 대북 송전 관련 주로 꼽히는 광면전기, 선도전기, 대원 전선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비료업체인 조비, 남해화학과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제형솔루텍, 신원, 로만손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은 북미 대화가 급진전되면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놓였던 남북 관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은 최근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비롯한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24만 톤에 달하는 식량 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대사는 다음 주 중에 중국에서 북한 측과 만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후속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며 그동안 중단됐던 6자회담도 재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김종성 기자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공공서비스와 축산물 물가의 안정에 힘입어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오름세는 지속됐고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품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오르고 전월보다는 0.4% 상승했습니다. 특히 개학을 앞두고 교복이 10%가량, 운동화와 가방이 7%대 오르는 등 신학기 관련 품목이 크게 올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역시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한명숙 대표는 진상조사단 조사 후 최종적으로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는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고 금권, 관권, 동원 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출 방식이라며 경선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1,300억 유로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현지 시간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재정 건전성, 연금 개혁, 금융 규제 등 중요하고 신속한 입법을 했다는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유럽재정안정기금이 민간채권단 손실 분담에 투입할 재원 조달에 나서는 것과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것 등을 승인했습니다. 유로그룹은 오는 9일 유로존 재무장관 전화회의를 열어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최종 승인할 방침입니다. 애플이 5년 연속으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찬사받는 50개 기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포천은 선정 이유에 대해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 기업 미래와 관련해 각종 우려가 제기됐으나 새 최고 경영자 팀 쿡의 경영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구글, 3위는 지난해 7위했던 아마존닷컴이 차지했으며 코카콜라와 IBM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34위로 50위 내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여성 기업인 4명이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아시아 파워 여성 기업인 50명에 선정됐습니다. 포브스 아시아는 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성주 성주 인터내셔널 회장, 이미경 CJ 엔터테인먼트 부회장 등 4명이 포함된 파워 여성 기업인을 발표했습니다.
선정자들 중에는 중국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8명, 싱가포르 5명이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특채는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판단해 임용 취소를 통보했고 후임 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들 교사 3명에 대한 특채를 비롯해 비서진 직급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등 특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3월 달입니다. 이 3월은 입학과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의 때입니다. 2012학년도 1학기가 오늘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초중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신학기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권대경 기자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학기 비용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 어떤지요? 많이들 비싸던가요? 네, 서울경제신문과 윤선생 영어교실이 공동으로 지난달 말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신학기 비용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그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우선 신학기 비용은 새로 학교 입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갈 때 들어가는 교복과 교재 구입비, 학원 등록비, 학용품 구입비 등을 다 합친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신학기 비용으로 평균 65만 원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40에서 60만 원을 지출했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80에서 1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응답이 35.8%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초등학교와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네. 초등학교와 미취학의 경우 아무래도 중학교보다는 적게 들었는데요. 초등학교는 평균 42만 4,200원이 들었고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36만 5,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46.4%가 20에서 40만 원을 썼고요. 40에서 60만 원을 썼다는 응답은 20.3%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고등학교는 현장의 학부모들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비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사교육비 부담이 아직까지도 줄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난달 17일 교과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었는데요. 초중고교 학생의 2011년 사교육비 총액이 무려 20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조금 줄어든 액수인데요. 이는 학생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육 전문가들은 사교육비를 포함해 각종 교재비나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그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학년이 올라가는 자녀보다 새롭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복을 새롭게 맞춰야 하는 등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네. 자, 요즘 뭐 자녀를 출산하자마자 예, 상당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베이비 푸어 뭐 이런 말들도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들의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6일 독일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일 전기차 컨셉트카 아이오닉의 외관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은 쿠페 스타일의 4도어 해치백으로 전기 모드로 주행하다 동력이 모자랄 때는 엔진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설계해 주행 거리를 늘렸습니다. 전기차 모드로는 120km까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할 경우 최장 7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오늘부터 2012년식 페이톤과 투아렉 모델의 개별 소비세 인하분을 미리 반영해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총 5개 모델의 가격이 인하되며 인하폭은 모델별로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시설 자금 지원을 위한 우리 프랜차이즈론을 출시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억 5천만 원 등 최고 3억 5천만 원까지고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CD 연동금리, 3개월 코리보 연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G마켓이 3.1절을 맞아 뉴욕타임즈에 독도 광고를 실었습니다. 한국, 미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 4개의 국기를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섬과 짝을 지어 선을 긋는 퀴즈 형식의 광고입니다. 이번 광고는 G마켓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